아,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그럼 니들 전화 기다리고 있었지. 거기 어디야? 어디로 갔는지 말 안 해줘서 엄마 너무 궁금해. 실은 저희 마당집이에요. 뭐? 여행 안 갔어? 어디 휴양지로 간다면서? 마당집이 저희들한텐 최고의 휴양지라서요. 그래도 그렇지. 신혼여행을 집으로 가다니. 새하기는?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아, 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많이 피곤했지, 오늘? 아, 아니요. 두 분 어머니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그럼 여긴 언제 들어올 거야? 아, 내일 저녁쯤 들어갈게요. 월요일은 또 정상 출근해야 하니까. 휴가를 좀 길게 내지. 피곤해서 어쩌니? 나 좀 바꿔줘. 잠시만, 아버지 바꿔줄게. 그래, 나다. 아니, 신혼여행을 마당집으로 갔다고? 네, 아버님. 내일 저녁에 집으로 들어갈게요. 그래, 그렇게 해. 아, 잠시만요. 아버님이셔. 네, 접니다, 원장. 아, 아버지. 아이,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마당집이 너희들한테는 제일 편안한 곳이긴 할 거다. 오늘 푹 쉬고 내일 저녁에 만나자.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잘 자라. 아, 나 다시 바꿔주지. 아니, 그렇게 좋아요? 현우 찾은 게? 말해 뭐예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재검하지 않았으면 눈앞에 두고도 아직까지 못 찾았을 수도 있었어요. 아, 그런 소리 말아요. 어차피 우리 품으로 돌아올 아이였으니 그래서 찾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병원이니 재단 맡기고 우린 자유롭게 살아요, 여보. 나 당신이랑 아무 근심 없이 세계 일주나 다닐까 봐요. 그럽시다. 그게 뭐 어렵다고.